집사가 오전 내내 안 보인다 했더니 지금 이 마당 수도가에서 이거 뭐 하고 계십니까? 이 포도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이거? 우리 이웃에서 그 농사 지은 건데요. 올해 그 가물고 그 작황이 좋지 않아가지고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그 수확을 포기한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득템을 해서 이런 기회에 한번 포도주 좀 만들어 보려고요. 와인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우면 뭐 다들 와인 만들게요? 아 걱정 마세요. 저 우리 마을에 와인 잘 만드는 그 장인이 하나 있어요. 멘토가 확실하니까 좀 잘 묻어가면 돼요. 자, 얘네들이 이렇게 놓으면 물이 빠집니까? 아, 예. 뭐 하루 정도 놔두면 다 빠질 거예요. 가평 와인 한번 마셔봅시다. 아이고, 안녕하십니까, 사부님. 예, 일단 제가 저 아침에 포도를 따가지고요. 네. 예, 지금 좀 씻어서. 아, 씻으면 안 되는데, 포도는? 예? 아니 지금 포도를 씻지 말라 그러잖아, 저분은. 아, 근데 이거 이전에 아, 내가 눈팅으로. 제가 눈팅으로다가 좀 눈팅만 하다 한번 이러면은 한 뭐 7도? 아니 저기에 멘토가 계시다면서 그분한테 먼저 물어보자고 왜 눈팅을 해요? 안 되면 쳐 안 되니까 어떻게 처음부터 이게 꽝일 수가 있죠? 참 아, 처음이니까 뭐 그러지. 아니 그냥 가져와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저희는 또 너무 억울해하시는데 맨발로 들어가가지고 아우 그리고 들어가서 그걸 누가 먹겠어요. 아 여기 원래요 또 옛날에는 다 밟았잖아요 사람들. 그러니까요. 아우 더러워. 그래가지고 되게 미끄럽잖아. 네. 그 여럿이 하다 보면 빠져서 죽어도 어머 그 이제 그 쥐 같은 게 막 들어간대요 옛날에는. 그러면 더 맛있지. 더 맛있대 그래. 단백질을 뭐좀 네. 내고. 아유 좀 싫어. 아유 근데 왜 이렇게 싫어? 진짜 냉장고에서 꺼냈어요. 저장고에 담아두겠지. 아이고 어쩐지. 이거는 내가 손을 보는 느낌이야. 나는 바깥에 도서 안 찬대. 근데 이게 당도계야 당도계. 당도계에다 당도를 재가지고 저거를 해야 돼. 이게 몇 픽스 나오냐? 네. 이게 한 13, 14 나올까? 그 정도 나올 것 같아, 나도. 내가 보면은. 안 나오네. 13도 안 나오네. 12. 가보세요. 제대로 이건 보도가 어, 하얀색하고. 어, 예? 숫자가 어, 나오네. 네, 네. 네. 이게 몇 킬로 해야 될까? 응? 몰라, 안 달아봤어. 와. 이거 안 달려서 그냥 주문하는 거야. 아 됐어 30kg 어? 30kg 좀 넘어. 내가 쟀잖아 아까 계속. 아유 조금 좀 달게 넣는 게 좀 맛있더라고. 그래. 어? 그래. 달게 한다고 이게 포도도 다른 게 아니라는 거야. 아니 그러면 사공이 많으니까 이제 배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네. 반 덜어야 돼. 반 덜어야 돼. 설탕을 골고루 넣으면 그거 씻었어야 되는 거야. 효모는 생물이잖아요. 네. 근데 이걸 갖다가 미지근물에 그냥 시험을 깨운 다음에 여기다 둘 거야, 내가. 갈변도 안 되고요, 금방. 이게 갈변도 안 되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저기 오염방지요. 표정. 이거는 막걸리 할 때 효모랑 달라요? 달라요. 와인 효모? 네, 와인 효모, 맥주 효모 다 달라요. 아, 막걸리 효모가 다 달라요. 이게 효모라고? 어, 이거 구수하네. 그렇죠. 이게 뭐, 그렇구나. 우리 막걸리 할 때 효모 구수하잖아요. 여기다가 이렇게 오세요. 병에다가 이제 배식하는 짬밥 배식 멀리서 보니까는 저기 단팥죽 같다. 이게 이렇게 세서 하얀 게 새알 같아. 나중에 닦으면 돼. 나중에 마포를 닦아주고. 다 담그셨어요? 예, 포도주 네. 완성입니다. 완성이 아니고 담는 거. 침개 6개월. 아, 6개월 지나서 온기란 네. 후에도 뭐 6개월 숙성? 최소한 그래서 1년 지나. 1년은 기다려야 되네요. 와인이 될지 안 될지 1년이 지나봐야 아네요. 아 병만 재활용? 아, 병은 재활용해 있어요. 아 이, 여기다 또 담아놓으니까 진짜 어, 근사해 보이는데요? 와 됐습니다. 네. 아 됐습니다. 이게 뿌리빵이 이게 괜찮아요.